관광이 이제 361이거든요? 한 600쯤 되면은 좀 할만해져요. 뭐야, 쿠나시 뺏겼어? 아, 그게 아니라 특수적인 숫자가 낮아가지고. 애들한테서 책 사오고. 책 분명히 있거든요, 누구? 이런 애들? 왜 못 사지? 옥스퍼드 대학. 브로드웨이. 예, 네, 교육로까지 찍어가지고. 교육로를 통해서 얻는. 뭐야. 아. 교육로를 통해서 얻는. 관광까지 챙겨주면 좋구요. 얜 가만히 있지 말고, 해안가 쪽에 이제, 교육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해안가 좀 밝혀줍시다. 알아, 뺏는게 상당합니다. 뭐야? 이 뉴스 왜 뺏겼어 또? 아. 전기 기관이 핵폭탄 시대에서 저런 거 뺏기면 안 돼요. 문화 깎인단 말이야. 내 컴퓨터까지 일직선으로 뚫어주고요. 야, 지금 캠퍼스가 거의 없어요. 근데 과학률이 높은 이유는 역시 뭐지? 왜지? 왜인지 모르겠네요. 인구인가? 올림피아에서 15. 해적도 보정치 인구. 역시 인구네요. 인구가 깡패네요. 역시 인구가 제일 중요하긴 해. 동맹국 공격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뜬걸 거예요, 아마. 아, 맞아, 이거. 키워야지. 음악가 두 배. 자, 그리고. 얘 가져오고. 도나텔로. 3개 사야 되네.
알미키 어디 갔어? 알미키. 이렇게 돌짝 쌓아놓고 관광은 400 정도 되려나? 주인공 매우 좋지. 아, 자야 바르면 또 뭔데? 한없이 돼. 전체 주인은 어떤? 대학교 과학을 10이나 주네. 오, 락밴드 성공하네. 좋네요. 라디오 이게는 것이 귀찮아 죽는다. 존나 귀찮아 진짜. 타이밍에 등장하는 자연재해는 너무 귀찮아서 건드리기 쉬운데 어쩔 수 없지.
무가사의 커버 같더라고. 제발 죽지 마. 나이스. 18타. 옥스포드 대학 소네이드 뭐야? 처음이네 토네이도. 이 근처에 불가사 있었는데 어디 갔지? 내가 말했잖아, 이 문명이 생각보다 내가 그 땅이 좀 괜찮으면은 되게 편안하게 내정이 가능하다니까. 678이라고 뜨는데 왜 T자랑 다르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열다섯 개. 75% 75%면 모르겠다. 죽지 마 제발. 죽으면 안 돼. 너도 죽으면 안 돼. 그렇지.
하긴 하나 놓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요, 문화가 높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 승리할 때. 유혈 뭐 없다니까. 아니, 그니까 문화 승리할 때 방어할 때나 좋지.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문화 승리할 때 도움이 된다 되는 게 없다니까. 내 말은. 아, 좋아. 와. 아, 책 짱 많아. 너무 좋아. 기억 열었나? 또 누구지? 누나 높으네? 에르시아. 너냐? 힘내요. 아팟 하나만 남았네. 이러면 관광은 600? 아직 그렇게 막 높진 않네요. 아, 핑갈라! 핑짱! 핑짱이 죽으면 어떡해. 무슨 거 내가. 엄청나게. 또 있나? 눈앞에 건?
에드가 일로우. 선점이 들어 머리. 너만 안 죽는데. 아, 이 레벨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1등 공신들이거든, 얘들이. 문화를 필요 없죠. 사실 과학력도 필요 없어. 어딨지? 월드카드. 한류. 킹류, 한류, 짱류. 한류는 인정이지. 어디 보자. 호잇! 얘만 믿어야겠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시국가 전환 10턴? 공중하고 선동하고 매수하고 몇 턴이야? 임박 홍경아 대박 만들 왜 내 도시국가 뺏어갑니까? 뒤질라고? 으이? 락밴드 폴란드까지 탔나? 탔네. 죽지 마, 제발. 너가 죽으면 안 돼. 시간의 신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락밴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고대 예언을 뛰어넘는 경이와 종말보다 더 두려운 공포가 있습니다. 기계는 진정한 의미를 찾고 새로운 물질은 마치 꿈에서나 봤을 법한 형태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래전에 내린 선택은 현세대의 중대한 결과를 감당하며 단호한 답을 요구합니다. 지금 가서 문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얻으십시오. 언변 좋은 그리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시여, 당신의 유창한 말솜씨는 대단한 가치를 지닌 선물입니다. 그 설득력을 통해 국가연맹의 헌신을 얻어 그들의 영광으로 당신을 에워쌀 수 있습니다. 그리스 암초 해안가에 문화유적을 지어 강력한 통제로 백성을 결속시키십...
뭐야, 문화 승리 거의 끝났네. 오, 가자. 아, 아저씨 도시국가 왜 자꾸 뺏어가요? 저기 어디서 공격을 받아? 와, 액땜했다. 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을 것! 나이스. 응? 강철? 강철 넣어. 강철 안 돼. 미래에 관한 강철이 모든 도시에 관광 준다고? 아닐걸? 문화상수 성벽 지어야지 관광 주는 걸걸? 뭐야? 야, 결국은 락밴드냐? 에이. 사실 문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관광도 별로 안 중요해. 야, 락밴드 빨리 뚫리면 돼. 아, 물론 걸작 관광이 이번 판은 꽤 높아가지고 변수긴 한데. 근데 문화의 가치는 그 문화의 락밴드 제외하고 벌작으로 쌓인 관광도 꽤 높아가지고 그 업적이 얼마나 올라. 130톤 문화승리 하려면 락밴드랑 벌작 둘 다 필요하긴 해요.
우리 민족이 당신의 영감을 통해 이룬 아름다움은 우리 문화를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되돌아 봅시다. 이게 어떤 식으로 게임을 이끌어 나가면 되냐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 오늘 불가사의 하나 짓고 핑갈라 뚫고 정치 철학 뚫고 드라마의 실 뚫어도 되고, 핑갈라 뚫고 드라마의 실 뚫고 그 다음에 정치 철학 뚫어도 되고, 아니면은 초기 질 뚫고 드라마의 실 뚫고 그 다음에 정치 철학을 뚫어도 돼요. 아, 이 아크로폴리스가 숲 한번 베면은 한 턴 남거든요. 딱 숲을 하나를 베고 아크로폴리스를 지어줘서 불가사의를 미리 지었다는 전제하에 4문화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핑갈라 문화 플러스 아크로폴리스 문화면 정치 철학까지 금방 뚫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황금기 뚫고 중세시대 황금기까지 점수 스킵해놓으면은 중세시대 황금기가 어렵지 않게 뚫을 수도 있거든. 작가 점수 모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핵심은 중세시대 황금기까지 뚫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황금기 두 번 찍는 거를 되게 스무스하게 연습할 수 있으면 문화 승리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치 철학까지 뚫어놨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건 역사 기록 뚫고 총독 타이틀 보너스로 해야 될게 여기 과학력을 획득하는 거, 그리고 정부청사 빨리 지어서 보조금까지 찍는 거. 그러면은 총독 타이틀이 4개야 찍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위대한 작가 점수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특히 이번 판은 제가 신성의 반짝임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의 반짝임을 찍어 놓으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일단 극장가 점수 플러스 원형 극장 점수가 2점이에요. 그죠? 거기에 핑갈라 점수까지 합치면은 4점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는 보통 와일드 카드가 하나 남기 때문에 이 카드까지 넣어줘요. 6점이거든요. 고정공화제 찍으면 7점이에요. 7점. 그러니까 7점 점수로 작가를 빠르게 먹는다는 거를 전제로 하면은 누구인가? 미션 성공. 네, 미션 성공. 후원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고전시대쯤에 위대한 작가가 두 개 이상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원형 극장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빨리 지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성의 반짝임 얘기를 했는데 아까 빼먹었는데, 신성의 반짝임이 있으면 원형 극장 있는 도시에 점수가 1점이 추가되거든요. 이게 핑갈라하고 중첩이 돼서 아까 7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2점이 추가돼가지고 9점이에요. 9점. 작가 점수 9점. 멀티에서 위대한 작가를 점수로 뽑는 아크로폴리스가 하나 더 있으면은 9점이 아니라 10점이 되겠죠? 위대한 작가 점수 10점으로 게임을 굴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위대한 작가 점수 10점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남들은 작가를 못 먹는데 나 혼자 작가 다 먹는 거죠. 그게 이제 상대방이 문화력이 게임 끝날 때까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나 혼자 문화력이 되게 높은 그런 현상의 원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관광하고 문화를 못 높여가지고 기본적으로 문화 승리할 때 필요한 관광 수치라고 해야 되나? 가장 높은 문화를 갖고 있는 브라질이 108의 관광을 갖고 있어요. 내부 관광계. 그럼 저는 109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109 이상을 찍으면 문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상대방이 걸작을 비롯한 관광하고 문화를 못 높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냥 위대한 작가,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음악가 같은 거 그냥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못 가져왔어. 만약에. 그럼 그냥 돈으로 사버리면 돼요. 물론, 얘네들이 내가 문화 승리를 임박을 했을 때 돈으로 못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문화 승리를 거의 다해 가잖아요? 그럼 안 팔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줘야 돼. 그러니까, 살려면은 걸작 슬롯이 충분히 많이 있어야겠죠? 도시가 많아야겠죠, 그러면. 걸작 슬롯을 포함하고 있는 불가사의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중반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걸작 슬롯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직장가 그리고 불가사의 등등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냐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적이 없고, 응? 산으로 막혀 있죠? 여기도, 여기도 적이 없고 방어하기 쉽고 그리고 극장가를 건설할 때 얘는 반값이잖아요, 그죠? 정확히는 극장가가 아 반값 맞구나. 예. 숲한번 베면은 그냥 뚝딱 만들어지거든요. 아크로폴리스는 극장가의 특유이기 때문에 고유 특수지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짓고 그냥 400골드로 사버리면 돼요. 원형 극장가. 그러면은 슬롯이 두 개가 생겨요. 이게 뭐냐? 지금 개척자 하나에 800골드거든요. 두 턴에 하나씩 나와요, 그죠? 개척자를 뽑고 아무 때나 보내버려가지고 네? 숲두개 있네, 석재 하나 있네. 도시 피고 일꾼 미리 보내가지고 석재를 갈고 숲 갈면 아크로폴리스 완성 되겠죠? 바로 아크로폴리스에서 원형극장 사줘가지고 걸작술로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한천 몇백 골드예요. 그러니까 턴골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많은 거긴 하지만 평균적이라고 보거든요. 한 500골드. 사업 중심지 다 받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걸작 슬롯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도시 숫자를 늘려간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도시 필수 있을 거고. 여기, 여기. 많아요, 사실. 일부러 안 폈어요. 귀찮아서. 도시 10개 이상 피는 거 싫어합니다, 저. 그러면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 문화를 위해서 페리클리스 같은 경우는 문화를 위해서 도시국가 독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집단행동주의가 페리클리스 종특하고 같은 거예요. 865문화가 저 카드에서 나오듯이 얘 종특이 도시국가 하나당 5%의 문화를 주거든요. 돈 주고. 얘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봉쇄. 나랑 정부가 달라. 그리고 정부가 다른 도시국가의 종주국이야. 그러면은 그 종주국에 사절 하나 넣을 때두 배가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사절을 3개를 꼽는다. 6개가 넣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그러면 도시국가를 무려 16개나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죠. 약 1800의 문화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종특 플러스 카드로. 3000의 문화. 어마어마하죠? 뭐 나머지는 직접 여러분들이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돌려보시면서 그냥 테크 잡는 거, 유닛 굴리는 거, 개척 타이밍 잡는 거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직접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세상에는 답글 고대 예언을 달아드리니까. 뛰어넘는 경이와 종말보다 더 두려운 공포가 있습니다. 기계는 네, 진정한 의미를 그러면 찾고 녹화는 새로운 여기까지 물질을 하겠습니다. 마치 꿈에서나 봤을 법한 형태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래전에 내린 선